아이패드 링커의 사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이패드를 만들고 이 바이패드로 어떤 리깅을 할지 살펴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팔이 여러 개가 있는 캐릭터를 리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바이패드 안으로는 리깅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 엑스트라본이 새로 생겼긴 했지만 그 기존의 그 맥스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IK 시스템의 어떤 편리함을 엑스트라본으로는 구현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커스텀하게 어떤 IK본을 그 세팅을 한다 하더라도 바이패드만큼 편하진 않았죠. 자, 그러면은 바이패드 링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좀 살펴보죠. 바이패드를 하나 더 만들고요. 바이패드를 하나 더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팔이 여러 개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패드를 두 개를 합치려고 해요. 이제 바이패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바이패드를 복사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다가 하나를 복제를 했습니다. 복제를 하면은 팔, 다리 모든 크기가 다 똑같은 바이패드가 나오죠. 물론 새로운 바이패드를 새로 만들고서 피규어를 불러와도 상관은 없지만 이 경우에는 복제하는 게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바이패드 링커를 머지로 불러옵니다. 이 바이패드 링커는 그 맥스 버전 9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헬퍼입니다. 이 헬퍼를 불러오면은 조그만 헬퍼인데요. 어트리뷰트 홀더 안에 캡처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about이고요. 설명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누르면은 핑스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 창과 슬레이브 창이 있는데 마스터를 더하는 버튼, 슬레이브를 더하는 버튼, 그리고 내가 더한 리스트를 없애는 버튼,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 복제된 바이패드를 알아보기 편하기 위해서 박스로 디스플레이를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펠비스를 숨깁니다. 다시 반복을 하지만 이런 팔이 여러 개인 캐릭터를 리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다시 어트리뷰트 홀더가 있는 바이패드 링커를 열고요. 마스터로 바이패드 01의 중심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 올라가죠. 슬레이브로서 복제된 바이패드 02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 마스터로 스파인 1, 스파인 2, 스파인 3을 계속 선택을 해주고요. 슬레이브로 똑같이 스파인 1, 스파인 2, 스파인 3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각각 그 선택된 오브젝트들에 해당되는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관계가 잘 보이죠. 불필요한 그 리스트는 여기서 리무브 버튼으로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evaluate을 하면은 눌러붙죠. 이제부터는 그 이 바이패드의
애니메이트 버튼을 애니메이트 오토키 버튼을 켜고 화면이 너무 작아서 어렵네요. 키프레임 툴이 아니라 IK도 아니고 키인포 그렇죠? 예. 내가 뭔가 이동을 화면이 작아서 지금 그 거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기본 키를 잡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회전을 시키고요. 다시 또 이동을 하고 회전을 하고 이런 캐릭터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팔다리, 아까 복제된 그 팔다리는 정상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캐릭터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이 들러붙어 있는 바이패드에 IK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캐릭터 회전을 했을 때 로컬 축이 정상적으로 살아있고요. 지금 현재 회전한 상태죠. 로컬 축도 정상적으로 살아있고, 내가 만약에 어떤 슬라이딩 키를 찍어주고 이동을 했을 때 IK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음에 자, 이렇게 옮겨줬을 때, 여기선 튀네요. 다시 언더를 하고요. 요, 원래 바이패드가 이쪽에서 좀 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을, 애니메이트 버튼을 안 켰군요.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 다리가 정상적으로 IK, 다시 말해서 슬라이딩 키 상태에서 프리키로 넘어가는 그 정상적인 IK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애니메이터들은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이 본과 이 본을 잘 살려두고요. 색깔 역시 이런 식으로 비슷한 푸른색 계열로 바꿔두면은 좋겠죠. 그리고 이 허리 본들은 아까 봤듯이 그 부모 역할을 해주는 이 본의 허리 움직임을 정확하게 잘 따라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애니메이션을 자, 처음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키를 찍어주고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이 본들이 얼마든지 아까 다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K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잘 보셨죠? 여기까지는 IK가 살아있고 요 다음 프레임에서 FK로 전환을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불필요한 본들은 하이드를 해서 숨겨버리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두 개의 마이패드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캐릭터처럼 사용을 한 케이스인데요. 영상이나 CG 쪽의 셋업에는 그 지금 셋업만으로도 스캐닝 작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 캐릭터는 대부분이 어떤 계층 구조가 하나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여기서 필요한 본들만 따로 출연해서 스냅샷을 잡아서 새로운 계층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익스포터가 그 새로운 계층 구조를 익스포트 하도록 게임 엔진에 맞는 세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작업까지는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지금